예방주사 때문에, 예방주사를 안 맞았으면 독감에 안 걸릴 걸, 예방주사 때문에 독감에 걸릴 수도 있다.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아닌데요. 예. 저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방주사 때문에 독감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예방주사를 맞더라도 독감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어떤 감기 증상을 독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사실 많고, 예방주사에 들어가는 거는 사백신이기 때문에 좀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두 가지는 그냥 답을 바로 주시면 좋겠는데, 예. 건강한 젊은이는 독감 주사가 필요 없다. 이런 정의자 같은 분, 난안 맞겠다.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필요합니까? 예, 독감은 치료약이 있습니다. 해서 독감은 치료약이 있고, 건강한 젊은이도 독감 주사가 예, 필요하다. 제 경험에 예전에 군의관 했을 때가 한참 2009년, 2010년도 그때였는데요.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분들도 많이 걸렸기 때문에 어떤 독감이 어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합병증의 위험성이 있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독감 주사 맞고 몸이 좀안 좋고 이렇게 뭐더 아프고 이런 경우는 있죠? 독감 주사를 맞고 나서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사라지고요. 간혹 국소적인 부종이라든지 발적 이런 국소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특히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이런 계란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이나 또는 현재 고열이 있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